둔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7번까지 찍다가 학생에게 개인정보를 누출하게 되면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 개인정보를 어느 정도는 노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하든지 A군, B군, AC. 남자, 여자도 하면 안 되니까 AC, BC. 이렇게, 그죠? AC, BC, CC.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군지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네가 거짓말을 했던 진짜 사실을 썼든 사실을 써도 있는 사실을 썼는데도 명예훼손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사생활보호와 관련돼서 한참 영상을 끄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해도 되죠? 그다음에 자 빛은요 두 가지 아직 밝혀지지 않은데 입자라는 그빛 알갱이라는 설이 있고요. 알갱이는 아니고 보통 물에서 돌을 던지면 이렇게 흔들리면서 여기다가 흔들림이 전달되죠. 이건 파동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빛은 이렇게 입자의 성격과 파동의 성격이 둘다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다안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입자설과 파동설을 둘다 배워요. 빛 알갱이. 이해되세요? 또 자연계에서 빛보다 빠른 물질을 아직 발견을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빛이 뭐냐? 빛이 무엇일까? 이 빛. 그러니까 파동이라고 했을 땐 에너지만 전달되는 거죠. 빛은 에너지예요, 에너지. 입자라는 게 알갱이가 날라온 거죠. 그죠? 특이하죠, 근데. 빛이 알갱이가 날라오는데 이게 입자 현상과 파동 현상의 실험에서 둘다두 가지가 다 나타나가지고 아마 이곳과 이곳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있는 이두 가지 모르는 인간이 모르는 그 새로운 특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성격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상황에는 이래요. 빛은 무엇일까? 에너지다. 근데 입자, 알갱이, 한 개의 알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특성도 있다. 이해되세요? 나중에 한참 더 있다 배워요. 근데 빛은 이렇게 태양빛 이렇게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근데 흰색 안에 빨주노초 파란불이 이렇게 다 있죠? 이렇게. 그죠? 그럼 빛이 이렇게 있으면 빛은 파장이라고 했잖아요. 파장. 파장, 파동, 파장인데 이렇게 파장이 긴 거, 여기서 빨주노초, 여기서 빨주노초 파남 보라인데 보라색 옆에는 여기 자외선이 있어요. 이게 자색이거든요. 자외선 옆에는 X선이 있어요. 뼈 뚫는. X선 옆에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이 있어요. 이게 방사능이에요. 요거 빨간색 옆에는 적외선이 있어요. 적외선, 적군 거는. 적외선보다 짧은 거는 또 마이크로 단파나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고. 그래서 빛을, 우리는 보는 이걸 가시광선을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 위에, 이 외에도 다 빛이에요. 이해됐어요? 나중에 더 배워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위에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많이 먹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먹다가 보면 좀더 먹고 좀더 먹으면 위장의 크기가 늘어나요. 일단 중간에 먹던 양보다 먹던 양보다 조금 더 먹으면 위장의 크기가 좀 늘어나요. 그럼 배부르면은 배부르고 배부를 때더 먹으면 돼요. 아예. 근데 배부르다는 건 뭐냐면 내가 평소에 먹던 양만큼 먹었으니까 호르몬이 이제 그만 먹어도 돼 하고 호르몬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가 평소에 먹던 물량 정도를 먹었으니까 호르몬이 너는 지금 그만 먹어도 돼라고 인식하는 게 배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르다 생각했을 때 조금만 더 먹으면 돼요. 그럼 계속 늘어요, 먹는 양이. 됐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해서 먹는 양 늘었어요? 나는 일하려니까 힘들어서 지금 안 먹으면 배고파서 일을 못해서. 근데 많이 그 위장이 늘어나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위장이 늘어나서 먹는 사람은 아주 뚱뚱한 사람들 늘어나갖고 이게 많잖아, 이렇게. 너무 늘어나갖고 이걸 잘라내요. 그래서 이렇게 묶어. 이게 위장 절제술이다. 근데 많이 먹으면은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작으면 성장할 만큼 먹어야 되는데, 호르몬이 그만 먹어, 그만 먹어야 하니까 너무 충실하게 시키는 거야. 조금 더 먹을 수도 있고 배부르게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키가 덜 크는 거야. 성장이 청소년한테는. 이해되세요? 호르몬이 센스에 예민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떤 애는 배부르는데 더 먹으려고 더 먹는다. 저 가끔씩 그래요, 배고프면. 자, 이거 뭐예요? 사자.
사자와 시비가 붙으면 누가 시비를 붙어요? 사람. 사람에 왜 시비가 붙어요? 동물원에 다 있는데? 아니에요. 만약에. 아, 만약에? 어. 만약에 사자가 썼는데 이게 야상했던 사자예요? 네. 그럼 도망가야죠. 근데 사자가 누구잖아요. 그럼 죽는 거죠. 자연계에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뭐 헤라클레스 뭐 이런 삼손 뭐 이런 애들 빼놓고는 없죠. 상어도 이긴 사람 있다는데. 총이 있으면 돼요. 아니 그냥 맨손으로 상어 이긴 사람 있대요. 때려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예외적인 걸 답변할 수는 없잖아요. 일반적인 걸 답변해야 돼. 자, 만약에 사자와 시비를 건다면 너? 아니 저가요. 그럼 누구? 센 사람. 센 사람 누구? 그냥 개인적으로 주자. 얼마나 센 사람? 지구상에서 사자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대여섯 명 안 돼요. 제일 센 사람, 제일 센 사람. 그러니까 그거는 지구상에서 사자랑 싸워가지고 뭐 그래서 뭐 들다치고 다치는 건 100% 다치고 어느 정도 이길 수 있고 그냥 살아남을 수 있는 이기는 거 말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은 그 지구상 전체 해도 100명도 안 될 거예요. 사자랑 싸워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네. 힘 차이가 왜? 너무 난다고. 왜 이렇게 적어요? 너하고 개구리하고 싸우면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저요. 아. 아 근데 개구리가 저보다 빠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랑 개구리가 싸우면 어떻게 도망가야지. 아 개구리가 이길걸요? 너랑 개구리랑 싸우면 개구리가 이겨요? 저 개구리 못 만져요. 오우 네가 발로 밟겠지 신나시고. 저는 개구리 못 밟아요. 싸운다면 그러니까 안 싸워. 그러면 사자가 너랑 사람이랑 싸울 일이 없어요. 사자도 사람 징그러워해요? 사자랑 다 사자는 수영돼 놓고 공원에 놓고 비싸요. 아니 만약에 네. 야생에서 살고 있는데 예. 네. 갑자기 사자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먹잇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럼 너 잡아먹혀요. 아니 싸워서 이길 수도 너는 못 이겨요. 그 차례로. 아니 저 말고. 너 말고 이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 이길 수 있는 몇 사람을 상상하느니 일반적인 걸 상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왜? 그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외적인 특별한 상황이에요. 이기네요? 거의 내가 생각할 때 막 다섯 손가락 안에 들 것 같아. 지구에서. 있어요? 다섯 명. 그러니까 뭐 UFC 대회 어? 제일 셀 때 효도르는 사자랑 한번 싸울 만도 했는데 그 효도르도 안 될걸? 효도르가 누구예요? 그 격투기 황제로 뭐 몇 년 된 사람.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혀 불가능한 가상 상황에 대한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 질문을 한 거야. 칼은 있을 때요. 아? 칼은 그 칼의 종류, 그걸 그 사람이 칼을 잘 쓰냐에 따라 달라져. 살아남긴 하겠지. 특수부대원들이 사자랑 싸우면 살아남을 확률이 있어, 칼 들고. 칼로만 싸울 때요? 본인을 방어하니까, 들물리고. 그러면 사자한테 일격을 가면 사자가 겁나서 도망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이 악을 죽였대요?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지. 굉장히 예외적인 거. 그러니까 뭐 예외적이지 않은 99개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가장 예외적인 한 가지만 가지고 지금 고민 중이야 우리는. 그럼 뭐라고? 이런 대화를 했을 때 남는 게 드물어. 근데 답변을 해줘. 만약에 사자랑 할 때 싸울 때 총이 있으면요? 총으로 쏘면 되지. 총을 어떻게 쏘느냐, 명중을 시킬 수 있느냐 이런 상황에 따라 다 달라져. 근데 사자 총 맞으면 도망가요? 총 맞으면 도망갈 수도 있고 화를 내서 더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다다다다 쏘면요? 다다다다 쏘면서 사자가 죽겠지. 오, 그럼 내가 이기겠다. 인간은 못 이기지, 사자가. 방어만 만들어 놓고 검을 만든 다음에 밖에서 안에서 구멍 내가지고 탱크로 쏴버리는 거는. 그럼 사람 한 명이 쓰세요? 사자 두 마리가 쓰세요? 사람 한 명이 우리나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없을 수 있어. 핵폭탄 터쳐서. 진짜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을 수 있어? 사람도 다 죽지. 지구상에 있는 핵폭탄을 다 스위치를 눌러서 막살 내버려. 그럼 다 죽네요? 응. 그만큼 사람이 세. 사람 스위치 한 번에 지구가 몇 명 할 수 있어. 이거 봐. 예외적으로 얘기하는 건가. 지금 네가 말한 거는 구체적으로 상황을 얘기해서 그게 그럼 자 사람과 사자가 싸우는 게 왜 궁금해? 질문을 위한 질문 말고 궁금한 이유를 얘기해봐. 아 저번에
아빠가 남자랑 여자가 차이점이 있다고 할 때 아빠가 그 아기가 사자 그쪽 안에 들어갔는데 엄마는 그냥 들어갔다 했고 아빠가 몽둥이 찾으러 간다고 했지. 오, 몽둥이라 들고 하면 확률이 높아지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사자가 아기가 들어갔는데 엄마는 엄마 마음에 확 들어가는데 남자는 그걸 물리쳐서 살궁리를 한다는 거겠네. 엄마는 모성애로 내 아리이니까 생각 없이 달려들었어요. 내 아이를 보호하고 싶은 거고. 근데 아빠는 부성애가 있지만 진짜 이걸 현실 상황이라고 가정하면 사자가 달라들면 사자를 한 대라도 때리고 사자가 깨갱하는 동안에 도망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몽둥이를 찾은 거지. 근데 엄마는 왜 그냥 들어가요? 눈앞에 당장 우리 애를 보호하고 싶어서. 거기다가 엄마가 몽둥이를 들어도 남자랑 다르게 사자랑 싸우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아, 그러면은 그냥 엄마는 그냥 도망가겠네요. 아기 들고. 너랑 아기 들고 도망가야지. 아빠는 아기 들고 도망가는 건 맞는데 도망가다 사자가 따라올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신 거지. 똑똑하네. 본인의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맞게 최선의 선택에 답변을 할 거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기둥인 줄 공격 안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냄새가 달라요. 사람 냄새가 나고. 페인트로 칠하면 되잖아요. 오, 그래서 위장을 해요, 사람들이. 위장을 하는데 페인트 냄새는 화학이라 사자가 더 잘 못해요. 그러면 향수 뿌리면 되잖아요. 향수는 더 잘 맞죠, 사자 코가. 그러면 뭘로 칠해야 돼요? 진흙을 칠해요. 진흙으로 칠하면요? 온몸에 진흙을 발라요. 그러면요? 그래서 눈만 꿈뻑꿈뻑해. 예, 그러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냄새로 치우고. 그게 정글에서 특수부대 군림 할 때 그 사람의 냄새 지우는 훈련해요. 그래서 이거 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그거는 색깔 반사되지 않게 멀리서 색깔이 사람의 이 빛이 인광이라고 해서 사람의 이 빛 색깔이 줄게 눈 안 되게 빛 반사가 안 되게. 자 됐어요 이거? 네. 자 얼굴이 하얘지려면 왜 헤어져야 돼요? 제 얼굴이 너무 까매요. 아 그거요? 그 햇빛 많이 쬐고 그래서 실내에서 생활하고 그런데 너무 까면 상대적인 거거든요. 좀 더워서 돌아다니고 많이 또 더울 때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약간 한데 너무 까맣지 않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본인은 아주 까맣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 비해서 치면 안 까맣습니다. 하얘지고 싶어요. 그럼 집에서 공부만 하면 됩니다. 안 돌아다니고. 그러면 하얘져요? 네. 그러면 집에서, 집에 있으면 돼요? 한 3, 4개월 안 나가고 공부만 해요. 아, 공부 말고 다른 방법은요? 뭐라고요? 공부 말고 다른 방법은요? 다른 방법은 모르겠네요. 뭐, 그럼 피부과 가가지고 하얗게 만들어주려면 껍질을 벗겨내. 아프겠다. 아, 근데 성장기 소년한테는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아니면, 화장품을 사달라고 그래요. 저기, 햇빛 차단하는. 그러면은 하얘져요? 그러면 차단이 되면 햇빛을 좀 차단하기 때문에 덜 타요. 이렇게 됐나요? 그럼 끝? 키 크는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건 내가 아는 거는 줄넘기하고 스트레칭이라니까요. 더 좋은 건 스트레칭이에요. 유연성도 좋아지니까. 줄넘기하고 스트레칭. 됐어요? 자, 소변 검사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 소변 안에 성분이 있어요. 성분. 그 성분의 퍼센티가 정상인 사람하고 벗어난 것들 이렇게 이걸 이게 숫자가 이만큼 높으면 뭐의 가능성 무슨 병의 가능성 이렇게 다 공부를 하고 연구를 다 해놨어요. 이해되세요? 그걸로 소변 검사를 1차로 한 다음에 소변에서 뭐가 문제면 추가 검사하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뭐입니다 하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응? 상어 중에 가장 위험한 상어 그 뭐 사람 공격하면 위험한 거죠 뭐. 그쵸? 가장이랄 것도 없잖아 실제로. 그쵸? 됐어요? 그러면 가장 큰 상어는요? 응? 가장 큰 상어. 가장 큰 상어? 네. 최대 크기가 가장 큰 상어? 가장 큰 상어 메갈로돈. 이거 메갈로돈이 저거 아니냐? 지금 있는 상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상어
고래상어네, 고래상어. 맞아, 고래상어야. 고래 크기 상어. 고래상어, 고래상어. 됐죠? 네. 가장 큰, 이거는 멸종한 거고, 메갈로돈은. 그죠? 고래상어. 됐어요? 메갈로돈에 진짜 있어요? 뭐가요? 진짜 있어요? 멸종했을걸, 메갈로돈은. 여기 지금 있잖아요. 뭐가요? 이거.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상어, 메갈로돈. 이거? 네. 글쎄. 이게 총 쏘아갖고 옛날에 잡았던 사진 같은 느낌인데. 멸종했다고 알고 있는데, 나는. 쳐볼까? 네. 왜 그러도 멸종이요? 됐어요? 근데 왜 멸종한 거예요? 이거? 상어? 고대 화성? 실제 화성 크기? 뭐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하는데 너무 크니까 뭐 집단 공격 받았든지 먹이가 부족했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치? 그것까지는 네가 이제 검색하고 찾아봐야 되는 거야. 자, 불매운동 일본에서 이거는 이제 끄고 따로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가 정치 잘 안 하고 군대 얘기 안 하고 종교 얘기 안 하고 이게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할아버지도 그 독립운동 하셔서 저 현충원에 계시거든요. 아, 국가 독립훈장 애국장 이렇게 타가지고 어? 그 애국지사 묘에 있어요. 할아버지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해도 되는데 어쨌든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끄고 얘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됐죠? 네. 자, 이건 뭐예요? 파동?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물질을, 4개 물질을 가만히 있고, 진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돼요. 소리가 진동하면 소리가 전달하고, 물이 진동하면서 에너지가 가기도 하고, 이해되세요? 그 강에다가 물에 돌 던지면은, 그 흐르는 게 파동이에요. 흔들리면서. 자, 핸드폰은 어떻게, 핸드폰이요? 네. 전파를 보내요. 그럼 잡는 거예요. 라디오, 텔레비전이랑 똑같아요. 전파. 전파 잡는 거예요. 이 전파를 여기서, 소리 같은 거를 전파로 변환해서 열로 쏴요. 그러면 이 기계에서 소리로 번역해갖고 다시 내보내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영상도 그렇고. 핸드폰은 어떻게 작동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뭐지? 이해됐어요? 이 정도는? 자, 카페인이 왜 잠을 못 자게, 카페인인데 중독성도 있는데, 이 신경을 자극해서 그래요. 신경을 자극해서 깨어있게. 잘 찍으려면 어떻게 돼요? 뭐래? 잘 찍으려면 구도가 잘 잡혀야죠, 이렇게. 이렇게 네모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있는 배치되는 모양. 뭐 이렇게 돼 있다, 모양새가. 뭐 이렇게 되면 여기가 초점을 중심으로 잡으면서 길이고. 그 문제. 시험 문제? 네. 아, 이거 유튜브 시험 문제 찍는 법하고 제가 녹화하는 거 있어요. 그거 보세요. 시험 찍기. 시험 찍기에 어떤 사람을 써놓은 거를 갖다 이걸 분석한 글도 있어요. 시험 찍기. 시험 찍기 비법 해갖고 유튜브 보세요. 됐어요? 죽은 식물의 버섯이 자랄까? 이 버섯은 균이에요, 균. 그죠? 산식물의, 이런 데 보면 죽은 껍데기 같은데, 그죠? 썩어가고 부패하는 균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죠? 그러면은, 버섯이 먹으면요, 안 좋지 않아요? 아니,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으니까. 너 대장균 다 빼면 너, 대장 난리가 나. 유산균도 너 마시잖아. 아니야? 그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어. 됐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몰래 들어오면 제압할 수 있는 거. 싸워야 돼도 그래서 운동 배우는 거야. 근데 제압하려고 하지 말고 나가게 유도해요. 어떻게? 문 열어주면서 누구야? 이렇게 소리치르면서 이렇게 피해주면 얘가 도망가지. 누구야 아니요? 누구야 하면서 네가 문을 막고 있으면 너한테 담배 들면. 너 다치지? 그럼 너만 손해잖아. 그냥 나가게 하는 거야. 제가 나가요? 그 도둑이 도망가게 해야지. 어떻게? 그러니까, 자, 집이 있는데, 여기 문이, 나가는 문이 있어. 도둑이 여기 있어. 그럼 여기서, 누구야! 그러면 안 된다고. 나갈 길이 없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서, 누구야! 그래야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해서 튀지. 아니죠. 이렇게 돌아서, 이쪽에서, 누구야! 해야죠. 그렇게 하든지. 그렇게 떨어진 데서, 뭐 똑똑하네. 이렇게 가서 여기서 창문으로 누구야 우리 집에서 뭐해? 그러고 이렇게 또 나갔어. 문 열어놓고. 이해됐어요? 근데 제가 누구야 하면은 저한테 오지 않아요? 뭐라고?
제가 누구야 하면 저한테 오지 않아요. 근데 얘가 제가 누구야 이렇게 놀 줄은 넌 다른 사람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제압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친다고, 손해라고. 안 그래? 넌 도둑 제압해갖고 얘는 교도소에 갔는데 너는 다쳐갖고 2년 동안 고생하냐? 그러고 싶어요? 누구야 해서 도망가게 할래. 근데 제가 누구야 하면요. 안 무섭잖아요. 누가? 제가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핸드폰으로 친구야 다 그러면. 아, 그럼 무섭겠다.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제압을 하지 마시라고. 땀에 왜 냄새가 나는가? 땀에는 뭐 거의 98% 99%가 물이고요. 나머지 뭔가 미세하게 섞이는데 이 몸에 이게 먼지 같은 것도 안 거 그렇죠. 땀과 이게 섞어가지고 나는 냄새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응? 자, 모기 물린 데는 왜 간절할까? 모기에서 미세하게 독이 투입이 돼요. 왜 그러냐면 모기에서 미세하게 독을 안 넣으면 이 혈액이 굳어버려요. 이게 상처가 나면 그럼 모기 침이 딱 잡히면 자기 죽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침을 꽂으면 이 혈액을 녹이는 성분을 살살살살 흘려보내요. 이게 간지럽다고. 이해됐어요? 어? 안 굳게 하는 성분을 흘려보낸다고. 그래서 아직도 간지러워. 목이 물리는 걸 어떻게 예방하는가. 일대 땀이 들려고 깨끗하게 씻는 거랑 깨끗하게 씻어서 이렇게 뭐라고? 손만 있는 데를 뭐라고? 접촉 외부에 접촉되어 있는 거를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냄새가 들라는 접근은 좀 드래요. 깨끗한 데는 잘 안 접근하니까. 그 다음에 이게 모기가 많은데, 야외에 갈 때는 긴팔을 입어요, 일부러. 반팔 안 입고. 그러면 모기 물리는 거를 옷으로 예방을 좀 할 수 있으니까. 되게 덥잖아요. 그런데 산에 가면 의외로 좀 덜 더울 수도 있고, 덥더라도 차라리 더운 게 낫지, 모기 물려갖고, 근질어갖고, 며칠 동안 근질어온 것보다. 아닌가요? 자, 맛은 어떻게 느낄까요? 이 혀에서 단탄쓴, 뭐,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 군데의 맛하고, 사람들이 이걸 조합해서 느끼는 맛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감각이 있어요, 미각. 미르라고. 생물 시간에 배워요, 중학교 때, 나중에. 미각을 느끼는, 맛을 느끼는, 맛의 정도를 느끼는 미르의 세포, 맛 세포가 있다고. 그게, 맛을 판별을 합니다. 듣나요? 배고픔이 있는 방법. 이럴 때 사이클이 이겁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되게 배고픔을 느끼지만 실제로는 배고픈 게 아니라 조금 지나면 여기 있는 에너지를 몸에 있는 걸 땡겨서 쓰기 때문에 덜 배고파요. 배고픈 게 조금 지나면. 이해돼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실제로 배가 꽉 찬 게 아니라 이제 그만 먹어라, 너 많이 먹었다 하고 신호 주는 것처럼 이것도 배고프다라는 신호는 뭐냐면 네가 이걸 땡겨서 쓰지만 빨리 밥을 먹어줘야 이 땡겨서 쓴 거를 벌충하면서 네가 살 수 있으니까 음식을 먹어라 하고 하는 거예요. 신호라고, 호르몬 신호.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고픔을 이거 음식을 먹어라 하는 호르몬 적용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거나 집중을 하거나 하면 배고픔을 잊을 수는 있죠. 근데 진짜 배고프면 못 잊어요. 계속 그거 생각나요. 3일을 굶어봐. 뭐를 못 먹어. 됐어요? 색깔이 보이는 이유는 여기에 물체가 있으면 이 빛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여기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황금이면 노란색만 반사해요. 뭐라고요? 노란색. 나머지는 전부 다 뭐 한다고요? 다 흡수해요. 나머지 색깔은. 그러니까 이 물체의 진동은 노란색만 튕겨내고 반사하는 거야. 그게 황금이야. 그래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색깔이 보이는 이유는 그 물체의 진동수가 그 색깔만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죠? 자, 에어컨의 작동 원리는 전기를 주어서 여기 에어컨 가스가 있어요. 가스. 이해됐어요? 응? 이 가스를 그러면 이 가스하고 액체로 하면 액체가 가스로 될 때 어떻게 돼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어째? 전기 에너지로 요 액체를 흐르게 하는 액체가 여기 공기랑 접촉을 하면 여기는 열을 뺏어서 이리로 가요. 그래서 가스가 돼요. 가스가 돼서 한번 회전을 해요. 그러면 전기 에너지로 요걸 또 액체화시켜서 이리로 흘러요. 그러면 또 액체는 기체가 되면서 열을 뺏어가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요렇게 뜨거운 열이 나가죠. 그러면 여기에 팬을 해서 윙해서 식혀주는 거예요. 밖에 실외기가. 이해되세요? 전기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만들어질까? 전기는 이렇게 자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주위에다 이렇게 코일을 담아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 요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기가 전기가 이렇게 흘러요. 전자가 이동해요. 이건 뭐라고요? 자석. 이 주변에 뭘 담는다고요? 코일을 담아놓으면. 뭐가 움직인다고요? 전기가 생겼다고, 전기가. 그래서 이 자석을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 파력은 파도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화력발전소는 불을 깨가지고 수증기를 막 보내면 빙글빙글 돌지, 터빈. 그래서 이걸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원자력발전은 원자력을 떼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쫙 쌓으면 이걸 또 왔다 갔다 하죠, 자석이. 움직이게 하고. 수력발전은 파도가 딱딱 치면서 빙, 터빈이 돌지. 그래서 이걸 움직여, 자석을 움직여서 이 코일에 전기가 발생하게 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각가정에 보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어? 전기는 뭘 움직이는 거라고? 돌려서. 자석. 자석을 움직인다고. 자석을 움직여서 뭘? 코일에 뭐라고요? 흐르는 전류가 발생시켜서 이걸 모아갖고 고압을 모아서 이렇게 가정으로 보내주는 거라고.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